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9월 2일 안내드릴 종목은 우리 HLB입니다. 네, 우리 HLB 주주님들, 네, 구독,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콜센터가요, 오늘 우리 HLB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하나 우리 주주님들에게 방송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진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제가 글씨를 참못 쓰죠? 네. 네, 우리 HLB 오늘 9만 200원, 네, 400원, 네, 상승한 금액에 장 마감을 했어요. 네,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HLB가, 네,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우상향, 네, 상승 패턴으로 올라가기 위한 이쁜 차트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3월 26일 날 12만 9천원, 네, 최고가를 기록하고 지금 현재 9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 지금 요 최고가, 네, 고가, 네, 12만 9천원, 네, 이번 달에 깨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네, 화이팅, 네, 힘내 주시고요.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오늘 진짜 매우 중요한 내용, 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리 HLB 주주님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짚어보고 가면,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네, 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면에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투신, 기타 법인, 네,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물량을, 네,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슈와 호재 준비되어 있고, 우리 다시 한번, 네, 9월 달에는, 네, 10만 원을 넘어, 네, 15만 원 돌파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네, 파이팅이고요. 주식 콜센터 방송 중간에 진짜 매우 중요한 이야기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한 추석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추석 선물 두개 제가 드릴 거예요. 두개 받아가세요. 첫 번째, 무상증자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번 달 9월 달에 발표가 있습니다. 1대 9.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무상증자 발표. 요거 선물 제가 들고 왔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네, 요거 관련한 선물도 제가 들고 왔어요. 지금 현재 주가 1,800원. 우리가 매도할 금액은 9,00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석 선물을 가져왔어요. 우리 HLB 주주님들 드리려고. 자, 우리 HLB 주주님들 010-3172-8706번으로요. 자,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자,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과 함께 대원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선물 제가 두 개를 드릴 거예요. 자, 1대 9.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 주식을 주는 무상증자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 무상증자 들어가는 선물. 그 다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네, 1,800원에 사서 9,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선물 제가 우리 HLB 주주님들에게 특별히 드릴 겁니다. 자, 010-3172-8706번으로요. 자,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선물 두 개요. 자, 우리 주주님들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HLB 네, 요 내용, 네,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우리 HLB 면역 항암제 병용 간암 치료제 옵션 추가 가능성 높다.
네, 미 진출 노리는 K바이오. 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간세포암 치료 시장 진출을 노리는 신규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내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 네, 주도하는 여보이와 옵티보 병용요법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시장에서 사용될 두 번째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자, 국내에서는 HLB와 지실셀, 네, 순서대로 리보세라닉 및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과 세포치료제인 이뮨셀 없이, 네, 이뮨셀 없이 을 앞세워 미국 간암 치료제 시장 진출 시도하고 있다. 리보세라닉 병용요법의 허가 신청권에 대한 지난 5월 미국 식약품의 약국, 네, 미국 식 발음이 꼬이네요. 미국 식약의약국 FDA에 보완이 서류를 요청하면서 회사가 예고했던 대로 늦어도 10월 내에 재산 재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주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국산 세포 신약 중 처음으로 이뮨셀 없이도 네, 글로벌 무대에 진출 가셔야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리 HLB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HLB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보이와 옵티보 병용요법이 간암 환자의 1차 치료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병용요법이 승인되면 지난 2022년 10월 FDA 승인한 임핀지와 임주도, 네, 요법에 이어 동종 치료제 조합 중두 번째로 간암 대상 1차 치료 적응증 획득하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 HLB 관련해서 지금 FDA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미 진출 노리는 HLB 지실셀, 네, 국내사 중에서 HLB가 자체 발굴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릴 주마비의 병용요법으로 FDA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FDA로부터 보완 요구서 내 CRL을 수령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네, HLB에 따르면 CRL을 통해 지적받은 문제는 캄레리주마베의 화학 및 제조 품질 관련 문제, 자,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네, 미완료 두 가지였다. HLB의 CRL 수령 후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며 항서 제약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항서 제약과 논의에 9월 말에서 10월 내로 리보세라닌 병용요법의 미국 내 허가 재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HLB 리보세라니까 캄레릴라 주마 병용요법의 효능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다. 네, 주장에서 실제 임상 통해 해당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율 중앙값, 네, 22.1개월 넥사바, 네, 대기 개선됐고요.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티센트링 및 아바스틴 병용요법과 임필지 및 이뮨도 병용요법 등과 비교해도 각종 평가 지표에서 의미 있는 값을 증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TA에서도 우리 지금 HLB 리보세라니까 병용 치료하는 거에 이제 이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HLB 항암 치료제, 네,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HLB는 항암제 리보세라닌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이달 열리는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공개된다고 밝혔어요. 현재 ESMO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발표 예정인 연구 초록에 제목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번 ESMO에서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간암 환자에게 리보세라닌 병역요법이 높은 치료 효과뿐 아니라 대조군 대비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해 준다는 과학적 분석법에 기반한 하위 분석 결과 발표에 더불어 간암 글로벌 3상 결과와 하위 분석으로 항약물 항체 네, 생성 분석 결과도 추가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HLB가 지금 10만원을 돌파해서 네 지금 30만원 40만원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100만원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요 관련한 HLB 관련해서도 지금 뭐 FDA에 서류 제출을 진행하겠다라고 또 밝혔어요. 네 지금 HLB 그룹주 상승 미 FDA 승인 제도점 빠르면 11월 발표한다. 지금 9월에서 10월 달 진행을 하고 발표는 11월 달에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미뤄진 코스피 이전 HLB FDA 승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은 할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자, 유한양행이 콕 집은 고셔병 치료제 국내 개발 현황. 네. 지금 HLB 테라퓨틱스 비임상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HLB도 지금 신약 치료 네,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조만간에 우리 HLB는 10만 원을 넘어 20만 원 돌파. 네, 그 이상도 나온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에게 특별한 선물 네, 두 개 꼭 받아가시고요. 자, 첫 번째 무상증자. 네, 9월달. 이번 달에 발표가 있어요. 1:9.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 주식을 주는 무상증자. 자, 그 다음에 대왕고래. 네,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금 현재 1,800원이고요. 자, 우리 1,800원에 사서 9,000원에 매도를 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선물.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드릴 겁니다. 자, 010-3172-8706번으로요. 자,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요. 자, 우리 HLB 주주님들과 함께,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제가 3,2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무료 텔레그램 방 제가 운영하고 있고, 네, 지금 텔레그램은 무료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정보 2개에서 3개를, 네, 제가 추천 드릴 겁니다.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해요.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스마트폰 한 대 가격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 100만 원을 제가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자, 4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또 1,600만 원으로, 1,600만 원을, 자, 3,200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6개월 차부터는 우리 주주님들 매달 3,200만 원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도와드릴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010-3172-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네, 그 다음에 선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주식 콜센터가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상 증자와 대왕고래 관련된 프로젝트 선물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 콜센터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